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어린애 교회처럼 가짜와 소경이 판치는 데도 없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짝퉁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뭐 솔직히 세상도 가짜와 소경으로 넘쳐나지만 뭐 어린애 교회처럼 가짜와 소경이 판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묘경의 계략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지만 어린애 교회에서 묘경의 정체와 계략에 대해 가르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전무하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묘경이 교회 안에 들어와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민하는 교인들조차 없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회를 점령한 가짜 속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잣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밟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성경적인 잣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또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묘경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3장 21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마태복음 16장 64절이죠. 그러나 이런 잣대를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오직 자신이 믿는다고 확신하거나 영적 기도 행위를 하기만 하면 구원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교리에 따르는 것이지만 참 이러한 우리네 교회의 주장이 진짜라면 제가 열거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불경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천국은 우주의 한쪽에 예수님께서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안으로 확증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자의적인 자기 확신만을 믿으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이는 묘경이 점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의 잣대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다고 확신하면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자기 확신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자신의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놀라운 축복을 얻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축복과 능력은 커녕 하나님을 모르는 생사람과 진대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선포하고 예배식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천국은 당연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어야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치만한 작은 믿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런 성경 말씀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거나 초대교회에 한정된 한시적인 말씀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네 교회는 성경 말씀을 뒤집어 신학자들의 주장 아래에 놓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물주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교단 교패가 붙어있는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특정한 무리라는 뜻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뜻하기는 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무리들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소유사태를 일으켰던 은장색 대베드리온 사건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은 소유사태를 마무리 짓고자 민회에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하면서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고 있어요. 이때 민회나 집회를 번역한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내교에서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싸잡아서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며 사람이 세운 건물에 있지 않다고 선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때 비로소 성경에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우리 내 교회가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듯이 우리 내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인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 이런 무능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축복을 얻는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이죠.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살아가면 다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려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당시 성경인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독설을 듣고 그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저주를 들으며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을 열심히 쌓아두는 일에는 열정적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와서 삶에 적용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성경 아래에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위에 올라타서 조물거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과 목적대로 조종하는 폐역무도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우리네 교회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 이유가 이들의 머리에 미혹영이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이라도 구원을 얻으려면 미혹영이 속이는 교회에서 도망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